이렇게 처음 뵙는 얼굴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번또 뵈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부터 이제 16주 동안 소방기술사 정기반을 같이 하게 될 우리 박준현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 기술사가 뭔지는 분명히 알고 오셨을 거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한 30분 정도만 할 거고, 첫 번째로는 강의할 패턴입니다. 이게 정규반은 지금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정규반하고요. 지나가면 심화반. 지나가면 평가반 이렇습니다. 이게 정규반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16주 동안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원리 위주로 갈 겁니다. 개념 위주로요. 원리나 개념 위주로 다 이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암기할 건 별로 없으십니다. 암기할 건 뭐만 암기할 거냐 그러면요. 관계식들 나옵니다. 이 관계식들만 암기할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관계식 나오면 박수 좀 쳐주세요라고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책에 이제 법규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법규들은 제가 나중에 점수를 불러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55점이라고 써주세요라고 하면은 본인이 공부를 해서 한 55점 정도 맞았어. 그때 가면은 이제 암기할 겁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심화반 가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했던 것들, 1 다시 해서 원리 다시를 쫙 가는, 지금 우리 정규반에서 했던 것보다는 살짝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규반 때이 원리가 명확하게 안 갖춰지시면은 심화반 때 가시면 또 고전하신다. 그럼 이제 심화반 때 가면은 원리나 개념들 다시로 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이때부터 약간 법규 같은 것들을 좀 암기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암기법을. 그렇다고 뭐 이거 법규를 암기법을 알려준다고 그래서 100%뭐다 그러진 않고요. 자, 이런 법은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 첫머리 따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평가반에 오시면은 여기서 했던 것들 위주로 가서 다 평가해 보는 겁니다. 여기는 모의고사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는 기간들이요. 보통은 여기는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여기도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여기는 합격 문자 받을 때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보통 얼마나 한 1.5년 정도 되면 합격 문자 받으시더라고요. 약 1.5년. 이 정도 되면 그러면 다 얼마나 되냐? 정규반에 4개월, 심화반에 8개월 또는 정규반에 8개월, 심화반에 4개월입니다. 이러면 12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1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1.5년 다음은 총한 2.5년이면 합격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건 순수하게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완전 직장인들을 기준으로요. 그러지 않고 이제 나는 풀로 공부해야 되겠어. 그냥 집에서 나는 풀로 공부해야 돼. 정년퇴직하고 나는 풀로 해야 되겠어. 또는 젊으신 분들, 그냥 직장 때려치고 풀로 해야 되겠어. 그래도 2년입니다.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 많다고 공부 안 되십니다. 절대 안 돼. 시간 많다고. 시간 많으면 놀 시간도 있고, 커피 먹을 시간도 있고, 약간 드라마 볼 시간도 있어요. 근데 공부 시간 항상 부족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좀 성질 급하신 분들이 왜 이런 거 암기 안 해줍니까? 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2년 뒤에는 그 법이 바뀝니다. 그러면 바뀐 법 암기하셔야죠. 지금 열나게 암기해 놓으셨어. 2년 뒤에 법이 바뀌어 버렸어. 다시 암기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법규들은 암기하라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절대.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보통 한 2.5년에서 약 3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금방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시다 보면 1년 훅, 2년 훅, 3년 훅, 4년 훅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저랑 공부, 제가 지금 이 강의 시작한 지한 9년 정도 된것 같아요. 만 9년 정도.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마라 그럽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면 공부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냐면 하다가 좀 쉬어. 공부를 열심히 해, 좀 쉬어. 또 열심히 해, 또 좀 쉬어다 갑니다. 올라가 또 열심히 해, 또 쉬어. 또 열, 쉬어. 열심히 해. 이렇게 하고 있어. 한 1년 하고 1년 쉬고, 1년 하고 1년 쉬고, 1년 하고 1년 쉬고. 이러니까 횟수는 10년 돼, 10년. 맨 먼저 저랑 같이 소방기술사를 입문했던 그 친구가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직장이 좋아서 인정해 줄게, 내가. 직장이 공무원이라 인정해 줄게. 그러고 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공부는 분명히 쉽고요. 쉽고. 여기가 이제요. 나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게 약간 학원이, 이게 텀이 약간은 이게 약간 꼬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규반에서 하신 분들이 심화반에 갔다가 다시 정규반으로 오신 분들도 계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 말은 정규반인데요. 기본 원리나 개념은 심화반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훨씬 더 깊게 알려 드릴게요. 깊게. 그럼 심화반에 가니까 너무 싱겁고 심심한데요. 나 정규반 다시 들을래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지 마시고 정규반 때는 순수하게 여기서 이것만 잘 가져 올라가셔서 심화반 때가 얘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 법규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만 추려갈 겁니다. 심화반에 가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평가반을 하다 보니까 밖에 오시다가 사진 다 걸려 있는 거 보셨죠? 사진 막 찍어놓고. 이거 평가반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하다 보면 저 혼자 심취돼갖고 막 밑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거기서 딱 자를 겁니다, 제가. 우리 반 바로 끝나고 나면은 이 이론보다 많이 이제 평가하신 분이 오후에 또 우르르 몰려 들어오실 거예요. 많이 몰려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은 말은 정규반이라고 오셨는데 그냥 적당하게 웃고 즐기고 노는 정규반은 아니다. 조금은 머리도 아프고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게 만들어 드릴 거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장점은 많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4개월 뒤에 가면 소방기술사는 내 길이 아닌가 배 하고 그만두신 분이 계셔. 그럼 제가 그분들을 약간 의지를 꺾는 그런 관점도 있어서 사실은 저 입장에서 고민됩니다. 모든 분들을 다 날개 안 꺾이고 다 같이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건 감안하시고요. 소방기술사는 먼저 이야기 드리면은 이건 다 시험입니다. 공부는 이렇게 할 거고요. 얘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 야 이건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없어요. 시험은 본인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시도 야 내 능력으로는 고시 안 돼. 그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 머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시험은 무조건 반복입니다. 무조건 반복입니다. 야 나는 일주일 먼저 가서 예습을 좀 해와서 다음번에 수업 들을 때 좀 편하게 들어야지. 처음 오지자마자 제가 이래. 아예 이제 습관화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럽니다. 욕 아닙니다 절대. 제가 그럼 개똥입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우리 초등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 예습 복습 해와라 그러시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제가 혹시 이 중에 선생님들 계실지도 몰라요.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 망쳐버립니다. 이게 예습은 내가 이 책을 한번 읽고 왔다고 해서 이걸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뭔 소리야 이거.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오십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한 친구들은 수업 도중에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복습합니다. 이게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예습해 오시고요. 그리고 복습하세요. 예습하고 복습하라 그러면 이거 틀렸어. 복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이거 모든 시험은 다 반복입니다. 반복은 예습 반복이 아니라 복습 반복입니다. 꼭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자, 그다음에 여기서 연장돼서요. 공부를 하고 나서는 우리 책이 있습니다. 책 상당히 두꺼워요. 이게 지금 심화반 교재보다 양이 더 많아 이게요. 우리 정규반 교재가 나중에 심화반 올라가시면 보실 거예요.
심화반 교재보다 정규반 교재가 약 한 50페이지가 더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평가반을 하다 보니까 야 이런 거 정도는 정규반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양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지금 조금 걸러낼 건 걸러내기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은 꼭 넣어놓습니다. 제가. 그래서 양이 다시 한번 혹시 심화반 나중에 교재 보시면은 두께가 이게 정규반 두께가 훨씬 두꺼워요. 그 다음에 심화반 교재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계산 문제라는 게 있어요. 계산 문제 한 50페이지 정도가. 여기 정규반 계신 분들은 전혀 뭐 계산 문제를 푸세요 말고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어느 정도 레벨에 딱 올랐으면은 그때 아예 계산 문제집을 한 대를 통째로 들여버릴 겁니다. 아예 계산 문제만 남아있는 것들. 소방기술사에서 나왔었던 그 전에 기출되었던 것들, 앞으로 기출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 아예 계산 문제 책자리에서 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걸 통째로 들여버릴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계산 문제는. 그 계산 문제집에서 벗어난 계산 문제는 손 안 대면 안 됩니다. 손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교재가 훨씬 많다. 자, 그러면요. 이거 반복, 이제 일로 갑니다. 이거 반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재요. 우리 교재.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다 2분의 1로 줄여주십시오. 2분의 1로 정리를 해주시라고 합니다. 이거 이 작업은 하셔야 돼, 이 작업. 일주일 내내 가셔서 뭐 할 거냐? 이거 2분의 1로 줄이는 작업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정규반 다시 들으셔야 돼요. 책에 있는 거, 책에다가 어떤 분도 많아요. 책에 있는 거 그냥 써서 정리하면 안 됩니까? 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도 평가반에서 한 6, 7년씩 공부하신 분이 이렇습니다. 6, 7년씩 공부하신 분들이 본인은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대요. 정리 시간이 아까워서 정리를 못 하겠대요. 그럼 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예.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재를 이렇게 정리하라는 것은 이 교재를 2분의 1로 줄이려면 최소한 5번은 보셔야 돼요. 계신 분들. 5번은 열심히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러면 이 장에서는 이 내용, 이 가운데 토막만 딱 가져오면 되겠구나. 이게 딱 눈에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해되신 겁니다. 제가 그러려고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뭐답니다. 책 잘라와, 책 잘라. 책이 이렇게 있으니까 책 여백을 잘라서 그러면 전체 책 사이즈가 한 이만큼 줄어듭니다. 그렇게 가져와. 그리고 어떤 친구는, 어떤 분은 자르다 보니까 여기 책 번호 나와 있으니까 페이지 수 얘를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몇 페이지 피하세요 라면 그 페이지가 없는데 가서 보면 그 책을 잘라가지고 없어. 그리고 거기다가 볼펜으로 다시 쓰고 앉아있어.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 책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줄이시라. 이것만 약속해 주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2년이면 합격하십니다. 2년이면 합격하셔. 약속입니다. 약속 저랑. 이게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지금 소방기술사가 전국으로 한 1,080명 정도,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1,100명. 그래서 제가 기술사를 취득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거 강의한 지는 만 9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합격하고 나가신 분들이 약 한 140여 명 됩니다. 그 140명을 보면서 합격하신 분들을 다 눈에가 보는데 이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른 방향을 절대 제시 안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이제 저 후임이 생겨서 그 친구한테 시험을 보러 가라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계속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저. 아 이건 시험장이니까 시험 봐요. 기술사인데 이미 탔는데 다시 볼 수 있습니까? 돈 주겠다는데 안 보게 하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합격을 하면 이제 예비 합격자는 안 나옵니다. 그냥 기합격자로 나옵니다. 기합격자. 그럼 한 세 번 시험 보면 한 번은 합격합니다. 세 번에 한 번 정도는 합격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로 오시면 제가 분명히 나쁜 길로는 절대 인도 안 할 겁니다. 절대. 제가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보니까 합격하더라고 하면은 거의 세 번 보고 한 번 하고 또는 한 두 번 보고 세 번째 합격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합격한 횟수가. 그럼 이제 욕합니다. 아 저놈이 시험 봐서 내가 떨어졌다고. 저는 아예 거기에 카운팅 자체가 안 됩니다. 오늘 10명 뽑아야 되겠어. 근데 봤더만 저가 있어. 그럼 저 내려버립니다. 저 빼고 다른 사람 한 명 올라갑니다. 다 이렇게 해요 이거. 그래서 아마 소방기술사 시험은 아마 국내에서 제가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한 10년, 다 한 12년 정도 되니까요. 한 3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35번 시험만. 공단에 돈 보내주는 거죠. 한 7만 원씩. 다시 합니다. 여기에서 책은 절대적으로 2분의 1로 반복해서 내가 4개월이 끝나면 이 책 두 권이 저 이만큼 정리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딱 보여주시면 돼요. 이만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값이요? 라고 하면 오, 잘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진짜로 이제 정리해야 될 건데 연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연습. 나는 이것 가지고 오늘 합격해야지 이러신 분도 계셔요. 그러진 않고요. 그건 연습이다. 연습. 그리고 남의 이제 심화반이나 평가반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그 연습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러시면 2년이면 학 2년. 2년입니다. 공부 시간 이거 정리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관심사가 그럼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런 관심사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로 약 2년에서 2.5년 잡습니다. 이 정도 할래요? 혹시 등산 가십니까? 등산 가보셨죠? 여기 서울에 있는 도봉산이나 북한산 등산 가다 보면 그 등산 안내판에 여기서 이 구간은 예를 들어서 2시간 반, 이 구간은 3시간, 여기는 2시간 반 이렇게 구간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등산 그 스케줄에 잡혀 있는 대로 혹시 시간 완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듭니다. 가보신 분들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스케줄 예를 들어서요. 구간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구간이 1.5시간, 이 구간은 2시간, 이 구간은 2.5시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아주 젊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제가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시간에 갈 줄 알고 갔더만 택도 없네. 한 2시간 걸려버려요. 그 다음에 가서 여기 가니까 더 걸려. 2.5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갈 때는 친구랑 같이 야, 이 시간에 왜 못 갈까?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가봤어. 이 시간에 가려다 보니까 와, 숨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정말 헐떡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내려와서 공단 직원한테 이거 너무 이 시간을 못 가는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아, 그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좀 산에 다니신 분들을 위주로 해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초짜들은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진짜로. 똑같아요. 공부하실 때 막 2년, 2.5년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정말 공부를 꾸준히 탄력받고 하신 분들. 보통은 관성이라 그럽니다, 저희가. 공부를 관성에 의해서 열심히 달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저기 친구 자제분들 결혼식도 좀 갔다 오고 또 중간에 어디 가시면은 장례식장도 좀 다녀오고 오늘 코로나 맞았으니까 좀 한번 누워있고 오늘 봄날이니까 봄꽃 구경도 가고 이렇게 걸리면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답은 없다. 그런데 합격은 하신다. 답 언젠가는 합니다. 언젠가는. 그 언젠간이 언젠가인 줄을 모릅니다. 되시죠 이거?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짧고 좀 굵게 갑시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굵고 길게 가려고요. 많은 분들은 짧고 굵게 갈렵니까? 가늘고 길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입니다. 나는 갑바가 있어서 굵고 짧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무슨 소리? 굵고 길게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드리는 이유가 이 기간 동안에 하루입니다. 하루 일정에 보통 퇴근하신 분들이요. 18시 퇴근을 하면은 9시 30분부터 시작할 겁니다. 보통 퇴근 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보통이요. 그러면 20시부터 딱 공부 시작합니다. 몇 시까지 할 거냐? 24시까지 하실 겁니다. 그럼 4시간입니다. 4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은 그냥 여백입니다. 아침 시간은 공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내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지? 그러면 하셔도 좋습니다. 아침 시간은 많이 해야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정말 많이 해야. 자, 그런데요. 이 4시간 동안의 문제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뭐 하냐? 이 근무 시간에 여기에 점심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공부하고 출퇴근 시간에 공부해서 짜투리 시간에 공부합시다. 이렇게 분명히 들고 왔을 거예요. 이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면 효율이 좋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듣고 왔어. 저는 반대. 반대. 아마 회사, 그분들은 회사를 안 다녀보신 것 같아. 점심 먹고 책 펴면 이거 봐집니까, 이거? 한 시간이면은 한 5분 보고 55분을 졸고 앉아 있어요. 계속 이러고 앉아 있어. 그리고 나서, 뭔가 나서 찌뿌둥해. 그리고 퇴근하면 집에 가면은 20이 되면 피곤해. 피곤하게 졸았으니까. 그럼 집에 가면 또 잡니다. 그럼 아침에 눈 뜨면은 또 6시요. 이거 반복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짜투리 시간은 무조건 주무시라. 주무세요, 주무세요. 직장 다니시면 오침 시간이에요. 그러면 24시에서 아침에 6시에 계산하면 6시간 주무십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제 6시간 자고 점심시간 1시간 자고 6시간에서요. 점심시간 1시간 주무시고 출퇴근 시간 1시간 주무시고 몇 시간 주무십니까? 8시간 주무신다니까요. 이렇게 주무시고 이따 8시에 집에 가시고 또 주무셔. 이러면 이제 공부하지 마시라. 이러면 하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주무시라는 이유는 이 시간 동안에는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라. 이래서 그래요. 이 집중된 4시간 중에 최소한 3.5시간은 옆에서 누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 제가 그래도 30분 정도 또 여유를 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녁은 좀 많이 드지 마시라. 나는 배고프면 공부가 안 돼. 해야죠. 근데 배고프면 잠이 안 와. 그럼 먹지는 말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뭐 일례로 저한테 배웠던 친구가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아 자기는 직장 다니는데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잠자지 마 인마. 다 자고 공부 언제 하냐. 자지 마. 그래서 막 웃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왔어요. 아, 힘들다 그래서 그럼 밥 먹지 마. 밥 먹는 시간을 공부해. 제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도 저랑 한 살 차이 나는데 이제 가정 좀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공부는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막 힘들어해요. 자지 마. 며칠 안 자도 안 죽어. 자지 마. 자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그럴 수는 없고요. 잠은 점심시간에 주무시라. 이렇게 스케줄을 짜시면 나머지 4시간 동안은 뭐야 그냥 다 지금 이 책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가 곧 공부 복습입니다. 정리가 곧 복습이에요. 이거 되시면은 월화수목금 5일 하면은 전체 20시간 됩니다. 20시간. 저희 공부 6시간 해서 20시간 정리 못하면 3배 공부 더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룰만 따라오시면은 분명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이 온전히 남습니다. 토요일이요. 토요일은 오전에는 좀 늦잠 주무시고 오후에는 이거 해놨던 거, 정리 다 끝나고 정리해놨던 거 한번 쭉 훑어보고 오십시오. 한번 쭉 스캔하고 오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놨던 거. 지금이야 쉬워요. 토요일이. 지금은 오늘 한 30페이지 정도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거의 한 100페이지 갑니다. 첫날은 30페이지니까 쉬워. 토요일로 공부하는 양이. 그 다음 주에 가면 다시 처음부터 100페이지까지 갑니다. 공부량이요. 첫날은 이만큼입니다. 둘째 날은 이만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첫날 이만큼. 둘째 날은 이만큼, 셋째 날은 이만큼, 넷째 주는 이만큼, 다섯째 주는 이렇게 보면 이제 토요일 날 공부량이 확 늘어납니다, 이게. 월화수목금 이거 정리할 때는 할만합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걸 전체를 한번 다 스캔하고 오시려면 이제 공부가 많아지는 겁니다. 첫째 주는 아주 좋아요. 이까지 거 뭐 이거 한 30페이지 이까지 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주에 가면 100페이지가 됩니다. 그 다음 주에 가면 150페이지가 됩니다. 이게 되십니까, 이거? 우리 복리이자 붙는 겁니다. 복리이자. 은행에 가서 복리이자는 너무 좋아하시죠. 공부를 복리를 하라 그러면 이제 싫어해. 그건 안 됩니다. 두 개 다 좋아하셔야 돼요. 이것만 따라와 주시면 이 정규반이 딱 끝나면은 여기 계시는 시험 보러 가면 몇 점 맞으시냐? 50점 맞습니다. 50점. 딱 이것만 딱 끝내주시면 50점. 나머지 10점은 이 법규 암기에서 10점은 커버합니다. 법규에서. 그러면 이게 운, 정말로 이제, 이건 이제 운입니다. 정말 운 좋으면 1.5년이면 합격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운 좋으면. 이게 안 지켜지니까
2년, 3년, 4년 이렇게 갑니다. 이것만 지켜주시라. 약속입니다. 약속 저랑. 그러시면은 쉽게 갈 수 있다. 5분 동안 마지막. 그러면 소방 기술자 취득해 갖고 뭐 하려고요? 마지막으로 소방 기술사가 하는 일입니다. 혹시 왜 오셨습니까? 공부 왜 하러 오셨습니까? 힘들어요 이거. 왜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기술자 자격증 왜 따느냐고. 네. 그동안 쭉 공부를 해서 마지막 남은 자격증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역시 멋지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아 그래요? 아 저는 왜 공부했냐 그러면은 노후 대비하려고. 다른 말로 먹고 살려고요. 더 중요한 건 조금 편하게 돈 벌려고. 제가요. 편한 경제력을 가지려고. 이거였거든요. 제가. 저는 처음에 할 때요. 좀 편하게 돈 버는 방법 없어? 그 다음에 적당히 큰 소리도 칠 만한 거 없을까? 이거 찾아보니까 야 이거 소방이 딱이네. 그래서 말, 저도 40살에 알았습니다. 소방기술사를. 그 전에 알았으면 제가 먼저 했을 건데. 그 전에는 반도체 회사를 다니면서 아마 아남이라고 하는 아남 내셔널 TV 아시죠? 연세 드신 분은 알고 젊으신 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18년 정도 다녔고 거의 한 20년 다녔습니다. 때 되면 월급 주고 그래서 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사만 열심히 다녔죠. 나중에 결혼을 하고 주판을 튕겨보니까 딸내미가 20살 되니까 정년퇴직을 해야 되게 생겼어요. 이제는. 야 이거 머리 아프니까 정년퇴직하고 60살 때 정년퇴직 50 그때 58살이니까요. 58살에 정년퇴직하면 우리 딸내미 20살인데 이거 경비해갖고는 대학 등록금 택도 없네? 딱 이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야 이거 그만둬야 되겠네 회사? 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살 때부터 공부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할까 막 따져봤죠. 변리사 좀 해볼까? 아 변리사가 괜찮을 것 같은데? 또는 관세사 좀 해볼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야 그런 것들은 특별한 인맥이 없으면 하기 힘들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술사, 그때는 기술사도 잘 몰랐습니다. 특히 소방기술사는. 소방안전관리를 했는데 저는 소방안전관리 기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소방기사가 최고인 줄 알고 거기까지 취득해서 회사에서 환경안전그룹에 있으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쭉 하고 산업안전관리자를 좀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먹고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야 소방기술사를 취득하면 돈 많이 준다네.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이야 나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했는데 그러지 않고요. 늙어서까지 돈 벌 수 있는 것들. 딱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버실 때 큰 소리 치면서 버실 수 있는 것. 여담입니다. 여담. 혹시 우리 직장인들입니다. 사업가들 말고 직장인들 중에 어떤 직장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기에. 공무원. 공무원이요? 공무원 중에서도요. 고위공무원. 공무원들은 민원에 시달립니다. 공무원들은 똑같은 민원 세 번 들어오면 징계 먹잖아요, 지금. 더 좋은 직업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인들. 소방공무원. 최고 좋은 건 교수들입니다, 교수들. 교수들은 돈 받고 큰 소리 칩니다, 학생들한테. 쉐끼들, 너 일로 와. 너가 안 오면 오늘 너는 F야, F. 이거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골 터집니다. 왜? 학부모들이 가서 계속 갈구거든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학부모들은 더 이상 너는 대학생이니까 너 알아서 해라고 딱 줘버립니다. 저도 지금 시립대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데, 야, 저 교수님 진짜 돈 받고 큰 소리 치시네. 야, 오늘 어디로 뭐 지난 12월 마지막 때 주는 교수님이 야 오늘 조개사로 모여 그래서 아니 수업을 왜 조개사에서 합니까? 잔말 말고 와 임마 이런 거예요. 뭐 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개사로 갔죠.
거기 가서 한 바퀴 뺑 청와대 쪽으로 한 바퀴 돌고 내려왔어. 오늘 수업 끝, 집에 잘 가. 토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 수업 여기 우리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머리 퍽, 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점심 먹고 왔죠. 야, 저 교수라는 직업은 우리가 등록금 내서 돈 받으시고 우리한테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구나. 공무원분들은 민원이 만약에 그랬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거 밤하오니까 이 기술사가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소방 관련돼서는 최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력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제가 원리를 이야기 드린 이유가 계속 이겁니다. 소방 관련돼서 법규라든가 기본 원리가 되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현장 가면 시공사라든가 또는 우리 발주자들. 이 발주자분들은 다 소방기술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십사라고 하면 그분들은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돈은 누구한테 받냐? 발주자한테 받습니까, 지금? 우리가 돈 받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건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방기술사가 해야 될 일. 소방시설의 설계. 그 다음에 감리. 공사는 안 합니다. 기술사들이 공사는 안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 번째는 컨설팅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저처럼 강의하기 좋아하신,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요. 좋아하신 분들은 강의도 가능하십니다. 이거 다만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럴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보통 기술사들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거에 우리의 최대 관심사.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지금. 혹시 얼마 보실 것 같습니까? 글쎄. 1억 2천이요? 어, 그러면은 월 1000이네요. 숙식 제공입니다. 어, 이 정도. 이게 지금 연세가 많든 적든 소방 기술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발로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장에 나가시면 사실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많이 알아보고 오셨어,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우리 기술사들은 더 좋은 것들이요. 우리가 인공호흡을 하든 산소호흡기를 끼워놓든 숨만 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거 딱 이게 좋은 점이 하나. 그래서 제가 대부분 노후 대책을 하고 오시는 분이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호소대학교 학부 애들한테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겸임교수로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학 교수가 최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 진짜 전임 교수님들보다 두 배는 더 벌, 한 두 배? 한 세 배는 더 벌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또 공무원 하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공무원들보다는 한 다섯 배는 덜 벌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눈이 또 눈 돌아갑니다, 애들이. 그 친구, 젊은 애들이. 그래서 정말로 돈이 목적이면은 이렇게 해도 좋다.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려면 공무원도 좋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최고 좋은 방법은 학교 다니면서 기술사 취득하고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그 기술사를 가지고 공무원 특채로 들어가서 공무원 쭉 쌓아오다가 끝에 가서 다시 기술사로 전향하면은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뭐 이재용이처럼 떼돈은 못 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노후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분명히 공부는 힘들다. 딱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힘들다.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주지는 않을 거다. 지금까지는 다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힘든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다 장밋빛만 이야기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힘듭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시면 할만하시다 이거. 할만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네, 저만 할 거고요. 끝날 때 이제 기술자 공부하시면서 제발 중간에 나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제 처음에 오셔서 제가 바로 이 말을 드립니다.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은 제발 하지 마시라. 제발. 미동에 계속 오십시오라는 말은 안 할 겁니다.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분명히 끝까지요.
누군가는 스케줄을 맞춰서 진행하십시오. 혼자 집에서 하면은 100% 실패입니다. 단, 본인이 욕하지는 마세요. 욕하지는 마시고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 나왔으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 듣으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게 제가 거기를 못 가서 그분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뭐 생각이 달라요.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 그분들은. 딱 보니까요. 혹시 야 저거 학벌 조장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빨리 기술사가 돼서 저랑 같이 기술사로서의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저는 빨리 밀어내고 싶어요. 절대 뭐 여기서 오랫동안 학원에서 오랫동안 바짓가르기 잡아놓고 학원에 돈 내세요. 저는 아주 반대입니다. 그건. 그래서 몇몇 분들한테는 아우 저 힘든데요. 그럼 그냥 가서 공부해. 그냥 해. 이거 혼자 너 선생님 한 분 도운다고 해서 학원이 엄청나게 뭐 손해를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들한테 물건 나눠준 거 없잖아요. 이거 책 해봤자 이거 7만 원, 8만 원인데 그냥 드릴게요. 오세요. 어차피 이거 제가 눈 빠지도록 만들어서 편집해서 내놓은 건데 이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합격하고 나가시면 한 5명은 도우십니다. 그분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절대 중간에 쉬지 마시라. 그 쉰 만큼은 무조건 손해다. 무조건. 무조건 손해예요. 오늘 또 평가반에 계신 분들 어제도 단 두 분이 아 자기는 정리 좀 하고 와야 돼. 정리하고 오세요. 두 말도 안 합니다. 정리 좀 하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 합격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나중에 분명히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야 이거 한 100만 원인데 이거 수강을 해 마라. 야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지? 저도 똑같은 과정 겪고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부님이 바로 옆에서 강의하십니다. 지금 우리 강경원 학원이라고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때는 학원이 몇 개 없어서 거기서 수업을 하는데 처음에 전교만 가서 한 3개월 정도 듣고 이제 4개월째 다시 수강을 해야 돼. 아씨, 한 100만 원 내. 그때는 이제 이런 NCS 카드가 없으니까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 해 마라. 그때 이번에 한 4개월은 100만 원 아끼고 한번 해볼까? 딱 이랬어. 한 4개월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고 다시 밑바닥입니다. 그 다음번에 가서는 뭐라 그랬냐? 저 원장님 저 2년 안에 합격할게요. 2년 안에 합격 안 하면 저 그만둘게요. 다 해서 얼마 드리면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한 달 동안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해 마라 할까 말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이제 현찰을 드릴 테니까 합격할 때까지 얼마 드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는 얘기 그럼 2천만 원은 줘야지 그래요. 2천만 원은 없습니다. 근데 얼마 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냈던 거하고 다 해서 약 1천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일단 내고 너는 다른 수업은 듣지 마. 내 수업만 들어. 아,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그 기간이 끝나가도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공부만 하는 겁니다. 제가 학원도 그렇게 하나 만들고 싶은데 학원 우리 대표님이 반대를 해서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심장 다 알아요. 무조건 알아. 무조건. 저도 똑같은 직장당하고 월급 받아서 그 월급 쪼개가면서 공부했던 게 똑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NCS도 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하지 마시라. 끝까지 가시라. 여기 계신 분들 끝까지 가서 기술자 취득하고 다 투자한 돈이 얼마냐? 평균입니다.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 철원에서 7년 동안 한 주도 안 빠꾸는 친구가 7년 동안입니다. 본인이 다 써서 얼마 썼냐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썼대요. 저한테 자랑하러 왔어. 원장님 저 5천만 원 써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우 돈 많이 썼다. 저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어이 장난해? 너 연봉 얼마 받냐? 1억 받습니다. 그래서 야 그럼 너 6개월 연봉 7년에 넣는 거네? 그럼 투자하는 장사 아니야 이건? 내가 그 5천만 원 나한테 다시 갖고 와. 1년 연봉 5천만 원 나한테 다시 가져와.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막 웃어요. 그래서 와서 지금 토요일날 와서 평가반 친구들 스터디 봐주고 있는데 철원에서 매번 차를 타, 자기 차를 타고 옵니다. 철원에서. 눈이 폭설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오다가 차가 퍼졌어. 고쳐가지고 집으로 안 가고 다시 학원으로 와. 그래. 그러니까 공부는 잘 안 했어요. 그래도 7년 만에 합격은 하더라고요. 고맙죠. 그래서 어쨌든 5천만 원을 쓰시더라도 그 5천만 원이 우리 연봉의 반밖에 안 된다. 반. 평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평생을. 생각하시고 지금 15분이니까 10시까지 쉬시고요.
10시까지 쉬시고 10시부터 이제 진도, 지금부터는 이제 잔소리 안 합니다.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